외후 피해 적법한 무력 행사다. 그럼 지금부터 상호 입회 하에 계약 검토를 진행하겠다. 헛짓거리나 하지 말자고. 우리 아침부터 부채질 좀 마라. 오늘 입회해야 할 계약 것만 다섯이라고. 아침은 좀 쉬게 해줘.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은, 미안하지만 계약 진행 중에 취식행위라 하는 건 본 중개인이 용인할 수 없다. 점심은 이따가 먹어. 거기 졸지 마라. 아직 제일 중요한 건을 확인하지 않았어. 나도 빨리 퇴근하고 자고 싶으니까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외후 피해 일은 계약의 중개와 입회,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계약 자체에 회방을 놓는 놈들을 말을 듣게 하는 거지 뭐. 이 치렁치렁하고 답답한 옷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계약을 집행하는 자의 권위를 상징한다나 뭐래나. 마음대로 벗을 수도 없으니 익숙해지는 수밖에. 고급스러운 건 사실이고, 외후 피해 무기는 절단에 특화되어 있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규율을 어긴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아, 뭐 이렇게 됐다. 그러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항의해야지. 소리나 꽥꽥 지르면서 계약을 방해하면 쓰나. 외후 피가 주관하는 계약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긋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야 해. 어떤 계약이든 말이지. 누군가 피를 보는 약속이 되더라도. 침묵 또한 계약 검토를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뭐라도 말해. 마지막 경고였다, 그게. 지금부터는 계약 집행 방해의 죄를 물어서 전부 패버린다! 계약이 또 어그러졌나 보지? 입회한다. 집행 중 제3자에 끼어들기도 금지야. 조심하랬지? 지금이라도 말 들어.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내가 죽어도 외우피는 반드시 집행을 끝낸다. 계약대로지. 계약을 잘못 해석했나? 일단 시작한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은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외후 피해서 완수한다. 기대하라고. 입회 완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도 했고 이제 할 건 다 했네. 또 계약 하나가 파기됐네. 이런 건 실적으로 칠 수도 없다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야지.